오지 마! 내 동생한테 손대기만 해봐! 들으셨습니까? 무슨 일인지 가보죠! 괜찮으십니까? 네. 아, 네. 일세, 아자미. 무슨 일인가? 유기리? 당신들이 어떻게... 도읍지에서 집에 가는 중인데 저놈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공격하려고 하잖아. 아,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래도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버틸 것이다. 이제 끝이다. 빈틈이 있군요. 보인다. 기가 났다냐? 이전의 기술을 받아라!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아, 겨우 다 처리했네요. 이제 괜찮아.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자, 어서 집에 가렴. 고마워요, 오빠. 덕분에 살았어. 정말 고마워. 괜찮으면 남아이 마을에 한번 들러. 당신들이라면 언제든 환영이니까. 그럼 가볼게. 둘 다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러게. 그런데 홍옥해에 사는 코우진족이 강을 거슬러서 얀샤까지 오다니. 왜 그랬지? 등껍질 색깔을 보니 이들은 누님의 요추유의 정책으로 제국에 고용된 자들 같네요. 도마가 함락되고 제국이라는 방패를 잃은 붉은 등이 쉽게 돈을 벌려고 강도짓을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도 제국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는군. 절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넓게 보지 않으면 개혁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뿐이니까요. 제국에서 온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혁을 바라는 제 마음에 거짓은 없습니다. 당신들은 싸움으로써 외부에서 제국을 바꾸려고 했죠. 그 시도는 어떤 면에선 성공했지만 자유를 영원히 지키려면 내부에서도 변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슈가르드라는 국가를 변혁시킨 당신이 그렇게 슬픈 말을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